야삐체린, 네가 웬일이야? 우리 보고 먼저 할머니네를 같이 가자고 하고. 그러게 말이야. 부모님 없이 우리끼리 할머니네 찾아가는 건 처음이잖아. 으휴, 이 멍청이들아. 할머니가 미래에서는... 아, 아니다. 빨리 가자. 미래라니?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언니는 다 문제지만 말이 많은 게 제일 문제야. 어, 여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빵집이잖아. 여기 나도 진짜 좋아하는 빵집인데 할머니 드시게 빵 좀 가득 사가자. 그냥 언니가 먹고 싶은 거 아니야? 할머니, 저희 왔어요. 예쁜 체린이 왔다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 할머니가 어딜 나가셨나? 이상한 애 안에서 TV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 주무시고 계신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번호 물어봐야겠다. 이거 봐봐, TV도 켜져 있고 할머니 외출신 말도 있잖아. 어, 저기 할머니 계신다. 할머니가 많이 피곤하셨나봐. 아주 바닥에서 제대로 주무시고 계시는데? 야, 이 멍청아. 자는 게 아니라 쓰러지신 거잖아. 빨리 119에 신고해. 1분만 늦으셨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괜찮으신 건가요? 흠, 정확한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얘들아, 정말 잘했다. 너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구나. 우리 체린이가 할머니를 살렸어. 아니야, 아직 안심하면 안 돼. 흠, 유감이군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말도 안 돼.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건강한데 암이라니. 여기 돌팔이 아니야? 선생님, 제발 저희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췌장암 말기는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힘들 것 같네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저씨 의사잖아요. 빨리 우리 할머니 살려내란 말이야. 얘들아, 그만들 하자. 의사 선생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다고 그러니. 흑흑, 우리 할머니를 이대로 보낼 순 없어. 맞아, 혼자서 계속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좀 편하게 살겠다는데 이럴 순 없어. 답하라, 할머니한테 빨리 가봐야겠어. 삐순아, 너는 가족들 옆에서 있어줘.